튀어나오는 거야. 확실히 보이죠? 삼각학이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턱이 지나가. 요게 삼각이고 요게 아래턱이요. 그래서 요걸 일궁이요. 그래서 이걸 악궁이라 그래요. 자,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설요두 개. 요거 두 개인데 요 밑에 있는 거요두 개를 부른 이름이 설궁이고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걸 배쪽이라 그래요. 벤트랄. 요쪽을 뭐라 그러냐면 하요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설악이 설골이 되고 위쪽이 뭐냐면 어렵습니다. 아, 솔솔솔 아니에요. 요겁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요게 설악입니다. 저요 부분 잘 들었어요. 설악에 붙어 있는 요 기포. 요게 내이 구멍이 됩니다. 내이 공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거 열에 붙었는 게 등잣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쪽 끝에서 파생돼 갖고 요렇게 나가는 요게 모루 망치뼈입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 계속 헷갈려요, 좀. 예, 됐죠? 그래서 인왕이 됐죠. 귀입니다, 귀. 귀주머니가 됐고, 요렇게 따라오세요. 요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골격도. 예. 그래서, 요렇게 된두 개. 그두 개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쭉 해갖고, 척추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척수하고 연결되고. 요거는, 자, 요 그림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요거는 굉장한 그림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 부위가 뭐냐면 척삭이잖아요, 척삭. 요게 요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척추뼈잖아요, 척추뼈. 이 전체 척추뼈에 구멍이 두 개입니다. 큰 밑에 있는 구멍에 노트코드가 들어가고, 위에 있는 구멍에 척수신경이 들어갑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요 길씨 그대로죠. 자, 요 그림 이제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면, 자, 요때까지는 턱이 없는 무악류입니다. 턱이 없는 무악류에 턱을 만들 때 요거 두 개가 요게 일궁입니다. 일궁에서 배 쪽이 아래턱, 등 쪽이 위턱으로 바뀐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요 이궁에서 요게 뭐가 되냐면 설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요게 설악이 돼요. 상궁 요게 갑상연골이 돼요.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게 상어에서 인간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대로 다 따라옵니다. 그대로 다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유아 인더핏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어디 도망 못 갑니다. 다시 보시고, 요 그림이 아주 종합적으로, 이 그림 참잘된 그림이요. 보시면, 두개골입니다. 요게 한데 뇌잖아요. 요게 척수고, 이 아들이 세포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탁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척추뼈잖아요. 탁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씌운 거예요. 요게 뇌에. 척수 요 안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씌운 거예요, 아들이. 됐죠? 그러면 요 세트가 있고, 요 세트는 뭐냐 하면, 요 세트는 이게 상악, 하악, 연골이라, 연골.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요걸 뭐라 하냐면 인두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들을, 요렇게 갖다, 야들을 갖다 덮어야 돼, 덮어. 막아내니까, 야들을. 씌우는 거, 요렇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야들이 다른 가족이니까네. 아들이 틱 튀어나올 수 있어요. 요 부위가. 이거 요것만 오늘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파충류, 조류, 포유동물 거의 다 이해합니다. 요거하고 요거만 이해하시면.